자, 아침장이 얘기한 것대로 오늘은 상방 하방이 아주 타이트하게 막혀 있는 구간인데 인버스가 뚫느냐 아니면 레버리지가 밀리느냐 중대 변곡 구간이야. 자, 아침에 얘기했던 8,150원, 8,150원에서 얘가 인버스가 상방을 뚫고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레버리지가 밀릴 확률이 높다. 자, 인버스가 이미 이제 8,190원이지. 8,190원을 못 넘어가면 레버리지가 뚫고 올라가고 얘가 8,190원을 뚫고 올라가면 레버리지가 밀린다. 중대 변곡 구간이야. 지금이 변곡 구간이야. 알았지? 자, 레버리지가 상방을 치느냐 못 치느냐는 여기서 결정난다. 자, 아침장에 7,830원을 얘기했지? 레버리지 7,830원. 자, 정확히 7,830원에서 지금 바닥 찍고 주가가 상방으로 도느냐, 못 도느냐, 여기서 결정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고. 자, 지금서부터는 인버스보단 레버리지를 투자하는 게 낫다. 선물 매수, 콜옵션 매수.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레버리지. 자, 7,830원을 손절가를 잡고 진입 들어가면 돼.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다. 코스피도 좀 오늘 전 저점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12,840원 정도 되는 거야. 12,840원. 자, 오늘 여기. 전 저점만 깨지지 않으면 조정이 올때 매수하면 돼. 선물 매수, 그 다음에 콜옵션 매수. 황교안이가 실려갔다고?
오늘이 아마 9일째인가 아마 그럴걸? 단식이 너무 짧다고 댓글에다가 저기 하는 애들은 대부분 다 진보 애들이지. 반대파 애들이. 나이 먹어가지고 8일 동안 금식하는 거 정말 쉬운 거 아니야. 뭐 6일째 되는 날에서부터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까지 알아보지 못하고 온다고 하는 것 같던데. 자, 코스피는 13,000원이 있지. 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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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13,000원이 아니라, 자, 12,970원. 12,970원. 대충 여기쯤 되지. 자, 여기가 지금 강한 매물벽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여기를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야. 자, 아직까지는 매수가 유리하지만 전저점을 손절가를 잡고 진입 들어가야 돼. 자, 아까 이야기했던 금액을 돌파를 하면 13,000원까지는 상방이다. 뭐 13,000원 해봐야 여기야. 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상방 하방이 아침장에 이야기했잖아. 상방 하방이 서로 지금 꽉 맥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버리지도 마찬가지고 인버스도 마찬가지고 어느 양쪽이 다 지금 상방하고 하방이 다 타이트하게 막혀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꼼짝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꼼짝을 못 하고 있다가 어느 한쪽이 뚫고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대패가 죽는 거지. 아직까지는 레버리지가 무조건 유리해. 매수 들어가는 게.
자, 코스닥 레버리지 반도권 온다. 반도권 오면 8,000원까지는 일단 목표가를 잡고 홀딩하면 돼. 자, 고스피도 마찬가지야. 고스피도 자, 12,970원에서 저항이 오는데 일단 목표가를 13,000원. 13,000원은 무조건 뚫어야 된다. 자, 13,000원에서 이제 추가로 뚫고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는 그때 상황 봐가지고 결정해야지. 돌파하면 홀딩하고, 돌파를 못하면 익절해야 되는 구간이다.
자, 코스피 13,000원 돌파 시도를 하는 구간이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야. 코스닥 8,000원. 8,000원 도전 들어가야 돼. 자, 965원 코스피. 자, 12,995원. 자, 예, 8,000원. 자, 13,000원 돌파했다. 자, 다음 목표가 13,080원 잡는다. 13,080원.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고비인데, 자, 13,000원 무조건 뚫고 올라가서 13,080원에서 100원을 목표가를 잡고 홀딩하면 돼. 자, 코스닥 마찬가지야. 코스닥 아까도 이야기했지. 1차 목표가 8,000원이라고. 자,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일단 목표가, 자, 13,000원 일단 여기에서 1차 목표가 잡았고요. 돌파하면 13,080원, 13,080원, 그 다음에 코스닥은 아직 조정 중인데, 자, 여기에서 추가 반등권이 오면 8,000원까지 홀딩입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고요. 자, 아침장에 제 분석대로 정확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후로는 언제 이제 올라갈지 모르죠. 그래서, 방송 녹음을 너무 길게 하면 사람들이 잘안 보기 때문에, 요 정도로, 1차 오늘 2019년 11월 28일 선물 옵션 분석 자료를 요것으로 마무리를 치겠습니다. 기다리다가 보면 결국은 다 올라갈 것이다.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일단 코스피라도 한번
코스피가 아침장에 조금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다리니까 코스닥도 지금 올라오려고 그러죠. 이미 인버스가 패가 죽었기 때문에, 자, 거꾸로 이야기하면 선물이 죽었고 풋옵션이 죽었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자, 13,000, 자, 010원, 15,5원 쳤습니다.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선물 옵션에서 돈을 벌수 있는 거죠. 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보통 방송 녹음을 20분에서 30분으로 좀 짧게 스팟식으로 녹음을 해야 사람들이 볼수 있는 그 여건이 되죠. 뭐 1시간씩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방송을 잘안 봐요. 지루하니까. 조금만 더 한번 기다려 볼 텐데 한 6분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아침장에 강하게 뚫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지금서부터 제가 시간을 잴 텐데, 자, 6분 안에 무조건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뚫고 못 올라가면 여기서 조정이 와요. 자, 못 올라가면 조정이 오는 구간이다. 지금서부터 시간을 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분 남았습니다. 5분. 자, 코스피 5분. 그 다음에 코스닥도 5분 안에 무조건 뚫고 얘 8,000원 가야 되고요. 얘 무조건 13,050원에서 80원까지는 무조건 상방을 뚫어야 됩니다. 밀리겠네. 자, 레버리지는 무조건 이제 4분 남았습니다. 4분 안에 뚫고 못 올라가면 얘는 밀린다. 자, 바로 밀리죠. 자, 이런 게 전략이에요. 이런 게. 자, 나머지 남아있는 4분 동안에 지지받고 무조건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자, 시간과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이제 콜하고 풋하고 그 다음에 선물하고 선물 매수하고 매도하는 세력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구간이거든요. 자, 똑같습니다. 자, ETF도 똑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 여기서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내가 이기냐, 네가 이기냐,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뭐 오전장 추세로 봤을 때는 무조건 일단 조정이 오면 선물 매수, 그리고 콜옵션 매수가 원칙입니다.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 이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제가 왜 무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법칙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올때 매수가 유리하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여기에서 손절가 잡고 매수 들어가라. 자, 지금 구간은 홀딩하는 구간입니다. 자, 2분 30초 남았어요.
2분 30초 안에 뚫고 못 올라가면 시간이 걸리면서 뭐한 5분, 10분 정도 또 기간이 또이 시간이 연장되죠. 확실한 건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2분 안에 뚫고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여기에서 무조건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자, 1분 20초 남았는데요. 1분 20초 안에 못 뚫고 가면 이거 시간이 벌써 30분이 넘어가는데 한 5분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리죠? 자, 밀릴 수 있어요. 어차피 밀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이 약 40초 정도 남았는데, 자, 여기서 치고받고 얘하고 싸웁니다. 싸워요. 싸워서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9시 35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시간이 9시 29분 40초입니다. 한 5분만 더 지켜보고요. 방송 녹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시 30분 40초 지났습니다. 자, 5분 안에 무조건 레버리지는, 코스피 레버리지는 지금서부터 뒤집어 까야 돼요. 상방을 못 가면 얘 밀립니다. 5분 안에 무조건 뚫고 못 올라가면 밀린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이 구간에서도 5분 안에 뚫고 못 올라가면 밀린다. 요 구간에서도 5분 안에 뚫고 못 올라가면 밀린다. 지금 31분, 32분이 다 가는데요. 자, 여기서 무조건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니까 밀리는 겁니다. 자, 일단 뭐 조정이 오는 거 결정이 났기 때문에 1차 방송 녹음 여기서 마무리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물 옵션 투자를 할때 전력을 짜고 들어가서 요 구간에 선물 매도를 때리는 구간이죠. 못 올라가면 밀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서 30분이 지나서 얘가 뚫고 못 올라가면 그냥 익절 홀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간과의 전략 싸움을 여러분들이 잘 배정을 해서 투자를 할줄 알아야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다.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자, 상승장에도 조종장이 있는 거고요. 상승장에도 하락장이 있는 거고, 하락장에도 상승 추세로 바뀌는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각 구간 구간마다 여러분들이 시간과의 전략을 잘 배정을 해서 지금 주포들이 하락장에도 하락을 했어도 인보스가 이렇게 뒤집어 까는지 이렇게 이런 걸 시간과의 전략 싸움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배정을 해야 들어가서 단타를 치든가 아니면은 홀딩을 해서 크게 수익을 크게 가져가든가 이런 걸 정확히 알고 투자를 할수 있다.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선물옵션 시장은 지식이 바로 돈입니다.